올해가 더 많죠. 작년보다. 그러니까 배달용이 많죠. 옛날에는 그런 포장이 별로 없었잖아요.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양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하여튼 시민들 의식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. 재활용품이라면 좀 깨끗하게 좀 봉투에 담아가지고 고구마 떡이 종류별 분리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재활용품 봉투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죠.